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. 그냥 놀아주면은 놀아주나 보다, 뭐 없으면 없는 대로, 아니면 다른 장난감도 많이 갖고 놀았거든요. 출산을 하고 나서 저희가 프리스비를 막 이렇게 적절히 못 해주고 그러면서 조금 더 집착이 생겼나? 뭐 이런 생각도 좀 갖고 있는데. 미쳐 있다고 볼 수 있어요. 애기들도 안 봐요. 애기들도 안 보고 지금 프리스비 하자고. 누구인가? 자, 아빠가 원반 좀 한번 날려볼게. 몸은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. 원반을 할 적에는 처음에 시작과 끝을 확실하게 해줘야 돼요. 딱 정하세요. 10개면 10개 딱 정하고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 또 10개를 또 받고 또 좀 쉬었다가 10개를 받고 그대로 안정감 있게 가야 돼. 그대로 내 몸하고 지금 모모는요, 아이들한테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, 그냥 한쪽에 뒤에 물러나 있는 거예요. 균형감각이라든가 이해 능력이 상당히 빨라요. 그리고 뭐든지 하는 거에 대한 집중력이 되게 높다라는 거예요. 일단 많은 걸 좀 배울 수 있어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얘네들을 키우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기는 해요. 얘네들이 빨리 커야 이거를 안 들어갈 텐데 지금. 얘가 이제 새끼 낳고 나서 기존에 있던 털이 다 죽은 털로 빠지는 단계라고 하고요. 근데 털이 요즘에 너무 많이 빠져서